자, 반갑습니다. 황경직 수험생님, 그 다음에 뭐 생방송 한국사, 그 다음에 뭐 연도감각 있어, 뭐 저기 얼른 들어와서 여기 자리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아마 뭐그 국가직인가 뭐 원서 접수하는 날 아닌가요? 아, 초등수험서? 초등수험서 그거는 뭐 진출한 것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영상을 우리가 이제 출판사 의뢰로 찍은 거죠. 자, 우리 생방송 한국사님은 자, 뭐, 이렇게 쭉 저기 와서 말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혈팬 한국사 여신님? 여진 씨? 아닌 것 같은데, 아이디는? 자, 우리 이제 그,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연휴가 좀 이렇게 중간에 좀 텀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오늘 아프리카를 한다는 것이 이제 별로 좀 홍보가 좀 되지를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뭐 초촐하게 아마 좀 진행을 좀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하나씩 채택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 아까 우리 황경직 수험생님, 자 잠깐 좀 얼려 보세요. 자, 황경직 수험생님, 황경직 수험생님 아까부터 이제 얼쩡얼쩡 그리고 계셨는데 이 저기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차, 7차, 8차를 통합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8차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수험생들이 그 교과서를 다 본다는 것은 좀 어렵죠. 이거는 이제 우리 강사들이 우리 연구실에서 할 몫을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옛날에 그 7차 국정교과서가 있으면 그걸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그 8차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8종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8종 교과서를 이제 특색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제 한두 종이나 세종 정도를 이렇게 같이 좀 봐야 뭘좀 교과서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수험생들이 일일이 이제 다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맡기시고, 그런 그 교과서를 분석하거나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맡기시고, 혹시라도 옛날에 국정교과서가 어디 근처에 있으면 그걸 이제 살짝 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8종 교과서 중에서 한 종이나 두종 정도 있으면 그것도 역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험생들이 그걸 다 일일이 본다는 게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저기 황경직 수험생님은 첫 질문이니까 제가 그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약점 체크 그 교재를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막한 스물 몇 권씩 이제 그 아프리카 할 때마다 한 20권 뭐 30권씩 우리가 이제 쏘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메가북스라고 하는 출판사라서 이 강사한테 10권이 이제 그 보내지고요. 그다음에 그이 저자용으로 이제 10권이 오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수험생들하고 똑같이 돈 주고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교재를 뭐 20 30부 이렇게 막 쏘기에
조금 이제 저희들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널리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자, 다양한 의견을 조금 노 교수 이제 다양한 의견을 조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이 OX 체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뭐좀 잠깐 얼려 보세요. 제가 이제 OX 책을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얇은 소책자로 수업을 했었어요. 한 8, 90페이지짜리 얇은 소책자로 수업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기본 개념 강의와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동형 뭐 이런 정도의 단순한 쿼리로 충분히 뭐 90점, 95점 만점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험생들은 이제 또 하고 나면 또 이제 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출 문제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금방 좀 실증이 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재시생들이 되면 이제 볼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봄에 3월 달에 그 OX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빈칸 채우기 하고 그다음에 순서 배열하는 문제 그것만 이제 모아 갖고 이제 특강을 했더니까 의외로 몇달그한한 1년 동안 한 강좌 중에서 애들 현장에서 반응이 제일 좋아. 그래서 이거 뭐지? 아, 이게 수험생들이 이런 어떤 욕구, 요구도 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이제 정식 강좌를 만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작년보다 사이즈를 한두배 정도 키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최근 한 2년 동안의 기출 지문만 분석해가지고 OX, 그다음 이제 순서 배열, 그다음 이제 뭐 빈칸 채우기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이제 한 최근 5년으로 이제 확장을 좀 했습니다. 순서 배열은 수험생들이 이제 순서 배열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순서 배열은 2007년 공개된 이래로 순서 배열은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OX하고 빈칸 채우기는 최근 5년으로 이제 확장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부피는 한두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0쪽, 160쪽이고 실제로 기출 지문은 뭐 우리가 천 몇백 개인가 그래요. 순서 배열도 뭐 130개인가 140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꽤 똥개 훈련을 하실 만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이번 그 책에 뭐 저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아마 내일 오전부터 인쇄가 시작될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책이 나오려면 2월 8일 또는 2월 9일 그때 정도부터 아마 시중 서점에서 이제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혼자 아마 설명도 있기 때문에 혼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 3월 달에 이제 그 약점 체크 특강 할때 요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이 선물로 증정하는 이 O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홍보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주변에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낭만토끼 01님 30대 후반의 늦깎이 수험생입니다. 아, 이런 분들은 제가 참 눈이 갑니다. 이게 이런 분들은 참 저도 이게 뭐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뭐 도움을 드려야 되겠죠. 개념편 4분의 3, 그다음에 이제 기출, 그다음에 이제 동영 90점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문제를 더 풀지, 초스피드 개념을 매일 조금씩 들어서 유지를 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동영을 이제 90점 이상 꾸준히 나오면요, 사실은 미치지 않는 이상에 본인이 그날 미치지 않는 이상에 95점 만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이번 동영 시즌 1이 작년 동영 시즌 1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국가직 9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는 작년 동영 시즌 1보다 조금 더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90점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 내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동영을 한 번이나 두 번은 잘칠 수가 있지만 꾸준히 잘 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3회 평균 또는 4회 평균을 해갖고 90점 정도 유지한다. 이거 상당한 내공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뭐 공부 시간 좀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뭐 7, 8시간 그 정도로 이제 공부 시간 줄여도 상관없고요. 제 생각에는 문제를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작년 동형을 푸시든지 아니면 뭐 500제를 푸시든지 문제를 조금 문제를 푸시는 게 더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초스피드 개념편 이번에 찍고 있는 거 한번 들어보셔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뻔히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거의 95% 이상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개념을 듣기보다는 문제를 좀 많이 푸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공부 시간 좀 많이 줄여도 아마 대세 지장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낭만토끼님은 한국사를 이렇게 공부하시든지 다른 과목을 이렇게 하시면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뭐 2관왕 하시든지 아니면 셋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나라의 부름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 한번 쭉 의견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자 이제 뭐 잠깐 뭐 녹여서 다른 의견을 좀 보실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어떤 분 이야기를 좀 자 지금 동영모의고사님 맨 마지막 분인데 아마 여자분인 것 같아요. 초스피드 개념편 3번 정도 들었습니다. 전근대는 기본서랑 같이 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근현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현대사만이라도 45강 개념편을 보는 게 안전할까요? 일행 높은 컷입니다. 동영 점수가 좀 널뛰기가 좀 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만약에 패스라면 저는 이제 뭐 돈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면 좀 반대고요. 만약에 이제 패스를 지금 구매를 뭐 공단기 패스든 아니면 우리 고사부 패스든 간에 패스를 구매하고 계신 거면 제 생각에는 45강짜리 이 45강짜리의 근현대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4강인가 될 거예요. 14강인가 15강인가 될 거예요. 그거 사실 1.3배속, 1.4배속으로 들으면 금방 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으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시겠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 점수가 이제 널뛰기가 되는 것은 뭐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아직도 뭐 내공이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게 약간 좀 어설플 수도 있고 특정 단원, 특정 주제가 조금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국가직만 내다본다면 국가직까지 시간이 67일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한국사 같은 과목은 맨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돼 있는 분들은 사실 뭐 한 달 정도만 빡세게 공부해도 충분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어땠냐면은 사회복지직 치고 나서 이제 국가직까지 2주인가 3주밖에 시간이 안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직 시험 치고 나서 애들이 뭐 선생님 살려주세요 뭐 엉엉 울면서 2주 뒤에 3주 뒤에 뭐 국가직에 자기는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몇몇 처방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몇몇 분들이 진짜 선생님 말대로 한 2주, 3주 만에 점수가 15점, 20점 팍 올랐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완전히 노베이스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상태면 2주, 3주 만에라도 충분히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동영 점수가 널뛰게 하는 것은 뭐 금방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현대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영모의고사님은 제가 새로 나오는 책을 그 우리 약점 체크 자 그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혈팬 한길이와 민성님이 대화방에 참여하셨습니까? 예, 참네.
아니, 법원직 2018년 등기? 법원직은 시험 며칠 안 남았잖아. 이제 와서 뭐 어떻게, 아, 내년도 준비하신다고? 내년 준비하시면 지금부터 한국사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저기 올 저기 한 9월 달이나 10월 달부터 한국사 공부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보자. 사부님 OX 교재가 문동균 선생 핵심 지문 총정리와 비슷한가요? 제가 이제 문동균 선생님 교재를 제가 못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글쎄,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보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맛보기 같은 거 보고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저도 못본 교재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뭐자어 탐구의 늪 별풍선 5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사 여신님 우리 여진 씨 별풍선 하나 3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양한 의견을 조금 뭐 기탄 없이 말씀해 보십시오. 아, 자, 스톱, 스톱, 오우씨, 뭐야, 이거. 아, 지금 이제, HJ 김551님, 공단기 남부 등 자체적 모의고사를 시행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공단기랑 남부랑 모의고사를,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좀 봤는데요. 공단기는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인데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좀 너무 좀 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뭐 특정 강사가 자기 교재에서 그 자기만 가리킨 주제를 내는 이런 식의 어떤 요거는 좀 아니지 않냐. 남부는 더 심한 케이스입니다. 남부는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개쓰레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수험생들이, 저는 이제 한국사만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수험생들이 실제로 풀었을 때 도움이 되겠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 내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무조건 기출된 지문만 사용하고 국정교과서 지문만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지금 우리 동력 모의고사를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번칠 때마다 이렇게 뭐 3,000명, 4,000명씩 이렇게 치는데 과연 무료로 와서 수험생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응시하고 그럴까요? 저희 동력이 작년 동력 시즌 1이 지금 6세인가 찍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뭐 공짜라서 애들이 응시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인 보편타당한 정말 실전과 비슷하다. 난이도나 그다음에 실제로 문제 성향이나 이런 게 실전과 참 비슷하다. 실력 향상이 도움이 된다. 약점 체크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수험생들이 저희 동경을 많이 응시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이 동경이 그런 어떤 그 콘텐츠의 신뢰성을 쌓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그 모의고사가 좀 이렇게 수험생들한테 그 콘텐츠의 어떤 질을 신뢰성 이런 걸 뭡니까? 이렇게 좀 담보를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 말고 특정 강사가 낸 모의고사 문제집을 보는 게더 낫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분한테는 제가 뭐그 우리 약점 체크 교재 자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또 어떤 분이 뭐 이야기를 좀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좀 봅시다. 자, 그 지금 보면 지금 뭐 다들 뭐 동력모의고사 점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인형꾸루님, 저도 동력모의고사 점수가 널뛰게 합니다. 80점, 90점 나오는데 2회나 6회처럼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느껴진 회는 60점대로 떨어졌는데, 초스피드 개념을 돌릴지 문제풀이로 약점을 확인해야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뭐그 평균적으로 한 80점 정도면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저렇게 이제 널뛰기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 국가직이나 그다음에 작년 경찰 2차처럼 좀뭐 실제로 갑자기 확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난이도 조절은 출제위원들이 지들도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연구실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20년을 하지만 난이도 조절이 잘안 돼요, 이게. 회별로 일정하게 난이도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9급 문제인데도 작년 국가직처럼 진짜 7급 수준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작년 지방직처럼 얼토당토 않게 쉽게 낼 수도 있고, 이게 난이도 조절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올해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9급을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사회복지, 교행, 그다음에 이제 기상, 이렇게 뭐 6개가 있다고 칩시다. 법원까지 포함하면 7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 7개 중에서 분명히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두 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형꾸루님 같은 이렇게 동형 점수가 이렇게 널뛰게 하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은 평이하게 나오면 점수가 이제 한 8, 90점 나오다가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동형 점수가 이제 확 까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뭐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가 조금 어설프든지 아니면 뭐 기출분석에 조금 구멍이 좀, 뭐 동영과는 이제 기출문제 중심이니까 뭐 기출분석도 좀 어설프든지 아니면 뭡니까? 뭐 개념에 좀 구멍이 좀 있다든지 뭐 이런 좀 어딘가 좀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저렇게 점수가 널뛰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동영은 계속 이제 꾸준히 응시하면서 뭐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 편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좀어뭐 마지막 정리용으로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동영 안 하셨으면 이제 작년 동영을 이렇게 하시면 작년 동영 중에서 시즌 1, 시즌 2 정도는 이제 하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지금 아직도 이제 4월 8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계속 다듬고 준비하고 뭐 다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좋아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인형꾸루님한테도 제가 그 연습 좀 하시라고 그 약점 체크 교재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잘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충분히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든지 아니면 뭐 기다렸다가 강의를 같이 보시든지 어쨌든 간에 그 교재만 잘 활용을 좀 하셔도 아마 지금 겪고 있는 저런 그 약점들을 조금 보완하는 데좀 도움이 좀 상당히 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그다음에 또좀 조금 녹여볼까요? 뭐 별풍선을 좀 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그 다섯 번째 목 놓아 외쳐봅니다. 믿음 천국 불신지요. 45강짜리로 처음 공부를 시작해도 되는지와 그다음에 초스피드 개념편과 파이널 압축 정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 다른 선생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합반에서 두 달이라도 굴렀다든지 뭐 수능으로 뭐 한국사를 했다든지 자 또는 뭐 한능검 고급을 딸때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했다든지
또는 뭡니까? 뭐 다른 선생님한테 개념 한 바퀴 돌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45강짜리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건 뭐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면 1순환은 60강짜리로 하고 2순환은 45강짜리로 하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마 현실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하고 20강짜리 파이널 압축 정리는 뭐 이것도 역시 이제 압축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강짜리는 너무 심하게 압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총정리용이에요. 자, 마지막 총정리하면서 혹시나 뭐 내가 놓친 게 있을까? 뭐 그래서 이제 보는 용도고요. 그냥 총정리는 사실 30강짜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0강짜리가 정말 그 총정리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강짜리는 진짜 압축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혹시나 해서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릉부릉님한테 이분은 지금 약점 체크가 별로 필요가 없을 텐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무슨 약점 체크요. 아무튼 간에 뭐 목놓아 이렇게 다섯 번을 외치셨다니까 이분한테도 교재를 보내드릴 테니까 아마 지금 당장 쓰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뭐 여자친구가 공시 준비하고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시면 고맙다고 할 겁니다. 제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동양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서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실력이고 내공입니다. 이게 거기 보면 이 동양모의고사 되게 잘하는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 추적해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수능으로 한 애들입니다. 수능으로. 수능으로 한국사에 한 애들은 깡패입니다. 깡패. 알겠죠? 옛날에 서울대 필수 시절에 수능 한국사는 정말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공시를 준비하면 그건 뭐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수능이 지금 공시보다는 뭐 훨씬 어렵게 나왔었던 거니까요. 그 친구들이 이제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지금 그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누구나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누구나가 다 90점, 95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량진의 현실이 뭐 그냥 베르벨 거 다 외우게 만들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수험생들한테 자꾸 이제 겁을 주고 너네들 이런 거 다 안 외우면 떨어진다. 이렇게 자꾸 이제 공포감을 주입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선생들이 실제로 그걸로 선생들이 많은 어떤 수강생을 모으고 뭐 그다음에 자기 책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너무나 지금 노량진의 당연한 문화처럼 돼 있기 때문에 아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뭐 고종훈한테 수업을 들었던 누구한테 수업을 들었던 간에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한 3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이 동양모의고사 점수가 이게 80점, 85점 정도가 안정적으로 안 나오면 이건 진짜 공부를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건 좀 쉽게 말하면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한 거예요. 엉뚱한 공부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한국사를 지금 좀 잘못 공부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저기 뭐야. 뭐 다른 분 이야기를 한번 좀 제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선이님 기본서와 서브노트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기본서 회독이 너무 힘들어요. 서브노트만 봐도 충분할까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 봐봐요. 서브노트만 봐도 충분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 기본서는 어떻게 아시냐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발췌독하라고 부족한 부분만 해당 부분만 보시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를 보는 거 이게 진짜 정말 무식한 짓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문제를 풀다가 무장독립투쟁이 틀렸어. 그러면 이제 그 무장독립투쟁 실제로 서브노트를 보면 이 정도 내용은 내가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기본서를 찾아 돌아가 보세요. 그럼 기본서에 실제로 무장독립운동 한 3페이지, 4페이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기본서를 이렇게 정리, 아, 이런 배경 설명, 이런 어떤 스토리가 다 있는데, 내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좀 암기식으로 공부했나 보다. 내가 너무 수박 거달기로 이 부분을 정리했나 보다.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고. 우리 기본서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돼요. 기본서는 정말, 서브노트를 주교재로 하고, 기본서는 보조교재로 활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선선이님, 제말좀 명심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너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여러 번 정독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제발 갖지 마세요. 안 그래도 90점, 95점 충분히 나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선선이님한테는 제가 약점 체크 교재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좀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 쓰는, 우리 정보나? 우리 설특강 때, 저기, 우리 얼굴 봤던 우리 정보나 아니야? 정보나? 제가 이름 대충 아는 우리 선수들은 제가 동영 시험 치면 점수 다 뒤져 봅니다. 뭐 누가 이번엔 몇점 받고 뭐 이런 거 제가 다 뒤, 어? 제가 얼굴 아는 사람 몇십 명은 제가 시험 칠 때마다 점수 다 뒤져 봅니다. 정보 쓰는 정보나 같은데? 자, 그다음에 자 잠깐 녹여 보십시오. 자, 스톱. 스톱. 자, 봅시다. 이제 아, 우리 저기 뭐야? 뭐 자선수들 전진 뭐 9급 교정직 수험생입니다. 근현대 쪽이 약합니다. 이 자선수들 전진 이건 느낌상 2학년 같은데? 이 말투가? 몰라. 저기 뭐야? 어쨌든 근현대 쪽이 약합니다. 무장독립투쟁, 동학농민운동. 사실 이런 거는 이게 무장독립투쟁이나 뭐 동학농민운동 이런 건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짧은 강의를 들어볼까요? 이제 뭐 계속 이제 문제도 좀 푸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는 짧은 강의를 듣더라도 20강짜리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멈 30강짜리, 30강짜리나 아니면 45강짜리 뭐 그런 거에 해당 부분, 만약에 패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 부분을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정직 커트라인은 뭐 사실 저도 잘 모르죠. 근데 교정직 커트라인이 뭐 낮았고 올해는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솔직히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교정직 뭐 작년 9급 수준으로 나왔을 때, 작년 국가직 수준으로 나왔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어, 영어, 한국사 평균 75점이면 저는 뭐 선택 과목 어떻게 보냐와 무관하게 국어, 영어, 한국사 평균 75점이면 저는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제 말은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제가 뭐 다른 과목까지 뭐 정통한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험생들하고 계속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는 이제 합격생들하고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감으로 뭐 대충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뭐 그런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올해는 뭐 교정 많이 뽑기 때문에 특히 뭐 컷이 좀더 내려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자선수들 전진님 제가 이제 책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약점 체크 교재 보시면서 똥개 훈련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뭐 똥개 훈련이 쉽지 않으면, 혼자 보는 게 쉽지 않으면 강의도 같이 좀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알겠죠? 보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아까 지금 보자. 뭐이 마들렌 님도 이게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아이디인데, 뭐 굉장히 많이 본 아이디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자, 뭐 특별한 질문이 지금 없는 관계로 좀 또, 잠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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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자, 보자. 뭐, 두문자 극현님, 극혐님, 국가직 지방직 구급준비생입니다. 구급기출 난이도 중짜리를 풀어도 쉽게 풀리는데 순경기출은 난이도 하도 틀립니다. 수능 공부하는 수험생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문제가 많고 경향이 국가 다른 것 같은데 경찰 2차, 3차는 중요하게 안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경찰 문제를 풀면 도움은 되겠지만 경찰 문제가 아주 퀄리티가 낮고 지랄 개떡 같습니다. 경찰 문제 놀랍게도 누가 내냐? 합격생들이 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그 다음에 고득점으로 합격하면 불려갖고 문제 냅니다. 그래서 경찰 문제는 가장 올드하고 가장 지저분하고 사실 수험의 본질에 많이 벗어나 있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문제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 나는 사부님 믿고 과감하게 제끼겠다 라고 하면 그냥 제끼세요. 국가고시센터는 이미 상당히 좀 진화한 그래도 거기는 명색이 교수들이 냅니다. 아무리 지방대라도 교수들이 냅니다. 이게 교수들이 내는 거하고 합격한 수험생들이 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자체 출제하는데도 이제 자체 출제하는 데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퀄이 좀 많이 떨어져요. 퀄리티가. 이제 뭐 소방도 그렇고 군무원도 그렇고 이게 뭐 그다음에 이제 경찰도 그렇고 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데가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행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출제한 그 평가원에다가 수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은 엄청 문제를 잘 냅니다. 평가원 이제 뭐 거의 국가고시센터 보통 이제 평가원에서 3년 하면 더 이상 출제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국가고시센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고시센터가 지금 평가원 있던 사람들이 주력이니까 문제 스타일이 수능하고 많이 비슷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익숙한 사람들은 국가고시센터는 익숙한데 서울시 스타일하고 그다음 이제 경찰 스타일은 좀 올드한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대체 이런 문제를 왜 냈지? 이게 뭐지 이거? 뭐 이런 멘붕 오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리려니 하셔야 됩니다. 이 경찰 바뀌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두 문제 극형님한테 또, 그 약점 체크 교재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잘좀 활용하십시오. 근데 약점 체크 교재는 사실은 경찰이나 그다음에 서울시처럼 좀 올드하게 나오는 스타일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데 뭐 본인이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지인이 있으면 던져주시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뭐 고민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무슨 책 하나 어디 뭐 받아볼까 하고 지금 이렇게 이러는 거야 지금? 아 이러면 진짜 내가 너무 비참한데? 아 무슨 좀 뭔가 좀 자기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기껏 그 14,000원짜리 교재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아 진짜 그런 거면 내가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고 좀 비참하지. 아 씨발 결국 우리 그 아프리카 방송이 결국 무슨 뭐 책 뿌려서 호객행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이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그렇지 않, 아좀 거시기 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 우리 윤성식님,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 체불자입니다. 작년 각종 시험들이 어려워서 절대 빵꾸가 안 나려고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다 풀고 쌤 서브노트에 엄청 채워 넣어요. 강박증 수준입니다. 동영 95점 유지 중인데 무섭습니다. 3월까지 어떻게 할까요? 아, 작년 경찰 2차처럼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요, 대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뭐 강수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자 우리 성식님 문제 많이 푸는 건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문제 많이 푸는데 문제 풀면서 모르는 게 나온다고 서브노트에다 때려놓고 이거 아니라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서브노트에다 때려 넣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잘 알고 있든 잘 모르는 게 톡톡 들어가 있든 간에 정답을 고르는 연습 훈련을 계속 그런 감각을 계속 길러주란 말이야. 알겠어요? 문제 작년 경찰 2차처럼 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문제를 많이 푼다. 정말 좋은 방법이야. 사실 작년 2차처럼 그렇게 어렵게 나오면 또는 작년 국가직 구급처럼 그렇게 어렵게 나오면 문제 푸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거든. 개념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요령이 있는, 문제 푸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 그런 문제는. 그래서 이제 당신이 포커스를 잡고 있는 뭐 이런저런 문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내가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겠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서브노트에다 다 때려 넣어가지고 공부한다. 이건 난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거는 좀 너무 강박관념, 강박증이야, 강박증.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영 시즌 1으로 95점 정도 유지하면 내가 봤을 때는 네가 그날 진짜 미치지만 않으면 무조건 95점 만점 나온다니까. 알겠죠? 제가 그 계속 예상한 난이도가 뭐야? 작년 1차와 작년 2차 중간 정도 난이도로 준비하면 되겠다는 거잖아. 알겠죠? 작년 1차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찰 12번을 쳤는데 11번이 전부 무난했어. 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단 말이야. 문제 스타일이 지저분한 거지.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작년 2차는 7급을 뺨칠 정도로 어렵게 나왔단 말이야. 뭐 교과서 밖에 있는 것도 사실 경찰은 교과서 밖에 있는 것들을 내질 않아요. 근데 작년 2차는 교과서 밖에 있는 것도 막 툭툭 던져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어려웠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올해 1차는 작년 2차가 성적대가 뻔히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다는 걸 걔네들도 본인들이 잘 알아. 그래서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렵게 나와도 작년 1차와 작년 2차의 중간 정도 난이도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건 좋은 방법인데, 아까 그거는 좀 너무 조금 자제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도 본인이 지금 불안한 것뿐이지, 실제로 현재로도 당신은 그날 미치지만 않으면 한국사는 95점 나온다니까. 알겠죠? 쌤이 이제 만점은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거라 그랬잖아. 본인이 실수 안 하고, 정말 이렇게 그날 뭡니까? 진짜 문제를 잘 보고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뭐 만점 나올 거야. 그런데 이 95점이나 만점 정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자, 우리 윤성식님한테도 우리 저기 뭐야 약점 체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좀 마음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마 큰 문제 없이도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오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녹여보십시오. 그 절대연도나 통으로 외워야 되는 사료, 그 절대연도 이거 내가 3월 1일 날 저기 뭐야 특강한다고 지금 올려놨잖아. 아, 공지 좀 보라고. 이게 이씨 공지 내가 저기 아 공단기만 지금 현재 올려놨구나. 3월 1일 날그 절대연도하고 그다음 절대사건 그런 것들만 이제 정말 외워야 되는 거, 연도를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몇 세기냐, 무슨 왕때냐 이것만 알면 문제가 풀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좀 근현대 쪽으로 오면 올수록 진짜 연도를 외워야 되는 게좀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딱 집어줄 테니까 그것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3월 1일 저녁에 특강을 하니까 현장 강의 뭐 참여하실 분들은 현장 강의 참여하시고 현장 강의 참여 못 하신 분들은 아마 그걸 이제 그 뒤에 이제 영상 찍어서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는 무조건 자동 등록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안내니까 내가 뭐 책을 보내주진 않을게.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자. 뭐또 어떤 분 질문을 제가 채택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보통의 머리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공시생들의 전통적인 공부법인 문제집을 풀때 눈으로만 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뭐내 공부법을 강요할 순 없지만 난 동의하지 않는다. 난뭐 사실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그게 이제 아마 한 번, 두번더 보려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제 공부법은 뭐 책에다가 이제 뭐 연필이든 뭐든 풀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채점하고 내가 처음 보는 거 미리 체크해두고 처음 보는 사료 형광펜으로 스킬해놓고 그다음 이제 간단하게 내 나름 분석해놓고 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주의고 그다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주의인데 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했고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걸 뭐제 공부법을 제가 뭐 강요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수험생들이 이제 본인에 맞는 공부법을 뭐 하셔야죠. 제가 뭐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해설이 밑에 있는 문제집과 작년 천재처럼 해설 풍권인 문제점의 장단점을 난 사실 내 공부법에 따르면 이제 해설이 저는 이제 풍권으로 이제 있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해설이 문제 바로 밑에 있는 건 이건 도저히 이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 기출 지문을 그냥 해오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걸 안 좋아하는데 수험생들이 하도 지랄을 하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제 편법을 써갖고 옆에 붙인 거지. 옆에. 그래서 이제 다섯 문제를 배치하고 그 옆에 공간에다가 해설을 붙이는 식으로 이제 약간 편법 절충을 한 건데 사실 저는 이제 문제 바로 밑에 해설 붙이고 이런 거는 아무리 기출 문제라도 그거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뭐 기출을 많이 봐야 되니까 뭐 3회독, 5회독 해야 되니까 뭐 기출 바로 밑에 해설이 있는 게 맞다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냥 기출 지문을 외우는 거지. 그건 옛날에 과거에 정말 운전면허 필기 시험처럼 정말 이렇게 유치 짬뽕하게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런 공부법이 통하는데 지금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문제는 거의 수능처럼 뭔가 좀 시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자료를 좀 해석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를 풀기에는 문제 바로 밑에 해설이 있고 뭐 사실상 그 문제 그 기출 지문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공부법을 해갖고 그런 문제를 풀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런데 저도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하도 공시생들이 저보고 뭐라고 지랄지랄 하니까 저도 뭐 사실 굴복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절충을 한 거지. 난 지금도 문제 바로 밑에 해설이 있는 건 이건 미친 짓이다 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죠. 하여튼 뭐 보통의 머리님 뭐 어쨌든 질문은 좀 채택되셨고요. 그래서 약점 체크 교재를 하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뭐 우리 그러면 고사부님은 아까 낮에 전화로 뭐 이분이 이제 그 심규현님 맞으신가? 보니까 뭐 저기 뭐야 열공하세요 열공 잘 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그 소방직 준비생입니다. 소방직은 비공개라 공부할 때마다 조금 뭐 거시기 합니다. 9급 단원별 기출 문제집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몇 해독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이제 그 어제 수업하다 보니까 소방직처럼 이제 군무원이 이제 비공개인데 그 군무원 기출 문제집을 저한테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 한 2년, 3년 치 거를 쭉 보니까 이제 군무원이 복원이 아마 정확하진 않을 텐데 거의 뭐90% 이상 복원이 뭐 어느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니까 군무원 스타일이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방도 나중에 뭐 연구실에 카톡이나 이런 걸로 그 소방 그 복원된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서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내고 있는지를 제가 보고 판단을 해서
뭐 소방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수험생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소방직은 뭐 구급보다 조금 더 조잡하고 쉽다. 뭐 이런 그 평가니까 저희 구급 기출 문제집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구급 기출 문제집도 한두번 정도 보시면 돼요. 맥시멈 세 번. 근데 저는 기출을 뭐 3순환, 그러니까 뭐 기출을 뭐 5순환, 10순환 이렇게 한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뭐 기출 문제 가지고 사착사착 섞어 갖고 뭐 동영도 있고 기출 변형 문제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뭐한두 바퀴 세 바퀴 정도 기출 문제집을 보는 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무슨 다섯 바퀴 열 바퀴 이거 학습 효과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방관 파이팅 님은 나중에 뭐그 소사무나 이런 데에서 혹시 그런 그 복원된 문제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저희 연구실에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보고 판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저희들이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냈는지 뭐 대충 어느 정도 내공에 있는 사람들이 자뭐 무슨 교재를 보고 이 문제를 지금 베끼고 있는 건지 어차피 뭐 자체 출제하는데 수준이 빤하거든요. 솔직히 이제 그렇게 내공 있는 사람들이 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소방도 아마 뻔할 번째로 이 소방 간부들이 문제를 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딘가를 베끼겠죠. 근데 그 베낀 그 베끼는 문제를 만들고 베끼는 그 소스가 어딘지 문제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 동영 뭐 계속 뭐 95점 만점 꾸준히 찍고 있는 분들은요. 의외로 수험 기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개월, 4개월 수험 기간 3개월, 4개월짜리 들을 수도록 합니다. 정석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정석대로. 정석대로 공부하면 물론 이제 수능 때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 이제 수능 때안 했더라도 정석대로 공부하면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 공부하면 이런 동형을 뭐 95점 만점 받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마시고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질문을 조금 더 받고 우리 그 소방관 파이팅 님도 그 약점 체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좀잘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직 아마 국가직하고 같은 4월 8일에 치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자 녹여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뭐 지금 이제 그 앞으로 뭐 질문 조금만 더 받고 이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원직은 그전에 이제 말씀 많이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직은 워낙 한국사 쉽기 때문에 그 한국사는 뭐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아주 기본적인 공부만 하시면 법원직은 무조건 96점 아니면 만점 받습니다. 법원직은 한능검 고급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법원직은 지금까지 단한 문제도 지금 6년, 7년 동안 기출이 공개가 됐지만 단한 번도 고등학교 교과서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거, 뭐 지엽적인 거 이런 걸 물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직은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만 공부해도 충분하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직은 고급 기출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 심지어 뭡니까? 경찰 기출 문제를 아예 안 풀어도 됩니다. 법원직 기출 문제하고 교행, 뭐 그다음에 이제 사법, 그다음에 국가고시센터, 서울시 구급 하여튼 그것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절대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동영도 시즌 1만 푸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법원직 가지고 왜 질문을 하지? 법원직 한국사가 뭐 교행과 더불어서 가장 쉬운 쪽인데 이게 뭐 한국사 가지고 무슨 질문할 거리가 없는데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이번엔 합격님. 자, 이번엔 합격님 한번 보실까요? 기술직 준비생입니다. 자, 한국사 85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급 기출 2회독 마친 상태고, 동영 7, 80점 나옵니다. 7급 기출 풀었는데 점수가 엉망인데, 7급 기출 하나하나 풀어보는 게 맞을까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7급 기출 문제집 가지고 있으면, 쌤이 지금
우리 사이트하고 공단기에 그 200문제 추려놓은 거, 그 문항정리표 있어요. 문항정리표. 알겠죠? 그것만 설득강한 거 있죠. 설득강한 거. 그것만 보세요. 7급 기출 중에서 딱 고 제가 추려놓은 최근 기출문제 240문제 중에서 200문제 추려놓은 거 있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기술직은 오버하지 말고 아직 풀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고 풀어야지. 이걸 벌써 막 풀고 그러면 어떡해. 내가 기술직은 7급 기출문제 풀지 말라 그랬잖아.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아따 이 사람들이 지금 동영 70점 80점 나오면 현재로도 후까직 85점 충분히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게 오버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7급 기출은 일단 문제집 사셨다고 하니까 제가 설득 강대 한 게 있어요. 지금 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저희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공단계 자료실에다가 그 200문제 추려는 문항정리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항정리표. 그 문항정리표를 보시면서 미리 동그라미 쳐놓고 그 문제만 다시 강의 들으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가 표시 안 해놓은 나머지 문제는 아무리 7급 기출이라도 다 버리세요. 알겠죠? 기술직은 7급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은데 하셨으니까 손을 대셨으니까 그것만 하세요. 알겠지? 아, 시키는 대로 하시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야. 사부님 이야기를 왜 안 믿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여튼 이번엔 합격님 제가 그 저기 뭐야 약점 체크 교재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자 보자 그 저 의정부 중위님 뭐 잘 하고 계시는 것만 하던 대로 계속 쭉 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삼부님 앵그리 모드 너무 싫어요. 내가 지금 좀 화난 건 아니지. 아니 강원도 사람이 원래 좀 그래.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부드럽게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됐디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뭐 그 합격하면 다 잊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분 나쁘시면 강의 듣지 말아야지. 나도 사실 내가 뭐 의도를 갖고 뭐 정말 기분 나빠서 의도를 갖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딱 보면 뭐 아이고 저 사람이 아 저런 아재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뭐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널리 이해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뭐 그냥 저기 뭐야 그 풀어놔 보세요. 녹여놔 보세요. 자, 우리 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바티칸 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아이디인데 이분 계속 이 바티칸 1989 님 이분 민준호 카페 얼쩡거리시는 분인데 이분 그 다음에 그리고 뭐 그 뭐 한국사 단고나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뭐 자기 편한 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 서브노트 2세랑 3세랑 차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3세 지금 찍었을 거야. 3세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아마. 메가 CST는 3월 이후에는 그 강의를 안 합니다. 이게 뭐 하여튼 공단기랑 계약을 하면서 이제 유예를 지금 메가 CST는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둬서 이제 3월 1차 시험까지는 모든 강의가 다 올라가지만 그 뒤에는 이제 새로운 강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행은 졸라 쉽다니까. 교행은 그냥 저기 뭐 한능검 고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돼. 아, 무슨 교행이 뭐 교행이 질문거리나 되나. 자, 그다음에 저기 뭐야 500제를 풀었는데 1000제를 들어야 될 건 무슨 개 오바야. 그냥 저기 하시면 되지. 자, 그다음에 시험 당일날 뭘 들고 와야 되나. 아유, 그냥 편한 거 들고 가세요. 그냥 서브노트 하나 들고 가시든지 아니면 뭐 편한 거 들고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쭉 그
대구 교행님 뭐 합격하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소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새해 소망이 일주일에 3일만 술 먹자인데 못 지켰습니다. 매주마다 지금 4번, 5번씩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바우에서 며칠 전에 그 삼겹살 드신 분들, 그날 저기 뭐야 손준 회장님, 799 시장 손준 회장님은 요즘에 이 사교육 이쪽 업계를 떠나셨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른 일 하시죠. 다른 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봅시다. 이제 뭐 하여튼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요. 자, 봅시다. 이제 술 먹방 진행하시면 뭐야 이게 술 먹. 아, 나름 진지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지금 무슨 뭐 내가 지금 자, 어쨌든 간에 그 공단기를 공시를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자, 공시를 제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공단기에서 수업을 해보면서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이게 여기는 아, 공단기는 진짜 공단기는 내가 거기서 가서 수업하면서 정말 충격받았잖아. 수업하는데 쫓아와갖고 쌤은 인강이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쌤은 왜 동양모의고사가 없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고종훈이라고 하는 강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니야 애들이. 와, 그런 공단기가 진짜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애들한테 패스를 팔고 말이지. 와, 나 이거 보면서 참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공단기에서 좀 겪어보고 나서 야, 이거 여기는 진짜 놀랍고 신비한 세상이구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공단기에 갔으니까 현장 강의에 거기 보니까 위장공시생들 진짜 야, 고종훈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정말 많더구만. 진짜 깜놀. 와. 아니 고사부 사이트가 있다는 걸 모르는 애들은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우리가 홍보를 안 하니까 무슨 우리가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야, 이게 고종훈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쌤은 누군가요? 뭐 이런 분위기야. 뭐 그래서 뭐 쌤은 왜 동양모의고사가 시간표에 없나요? 뭐 아니 우리 사이트에서 하잖아. 쌤 사이트가 있나요?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진짜 내가 깜놀. 그것도 그냥 진지하게 와갖고 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맞아. 이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공단기 그 현장 강의 듣는 애들이. 야, 완전 난 졸지에 그냥 뭐그 무명 강사, 이 듣보잡 강사 됐잖아. 합격자 모임을 주최해 보실 생각. 저는 있잖아요. 그 합격자 모임 같은 거 제가 사실 제 철학이 좀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합격한 친구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뭡니까? 이게 뭐 단톡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연락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무슨 뭐 공단기가 했다는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호텔에서 이제 합격자들 초청해 갖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 그걸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건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 결국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합격생들은 내가 지금까지 우리 합격자들이 저한테 쌤 개인 설명회 할때 자기가 와서 이제 그좀 도와주겠다고 한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하지 마라. 나는 합격생들을 내 설명회에 동원하고 이용하고 난 이런 거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격자 파티 같은 것도 저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합격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소주 한잔 하고 뭐 이런 건뭐 지금도 제가 뭐 4년 5년 동안 계속 했던 이야기고
그렇지만 그걸 뭐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서 제가 뭐 어디다 올리고 그런 적 없잖아요, 제가.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자, 뭐 오늘 이야기는 뭐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자, 앞으로 이제 그 세계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이트에서 이제 세계사 능력검정 시험 세계사 모의고사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가 그 참고적으로 3월 달부터 제가 이제 잠깐 운을 띄우긴 했는데 이번 여름에 이제 책이 나올 건데 주로 이제 칠준생들 때문에 이제 주제사별로 이제 정리하는 책을 이제 그 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좀 그런 게 있으니까 3월 달부터 이제 일주일에 하나나 두개 주제씩 한 20분이나 30분짜리 주제별로 돼 있는 거죠. 주제별로 주제사. 그런 걸 이제 지금 이제 동경모의고사처럼 매주 이제 하나나 두 개씩 이제 올려서 이제 그 무료로 듣게 하는 뭐 그런 것을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계사 능력검정 시험을 제가 강의를 하기는 좀 쉽지 않고 세계사 능력검정 시험은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수능 세계사 강의를 들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좀 모의고사 지금 우리 동경모의고사처럼 하프모의고사 25문제짜리 모의고사 그런 것은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재용 부회장은 나 한해 선배야. 근데 뭐 당연히 우리 과는 작은 과니까 뭐 서로 잘 알겠지. 잘 알고 뭐 같이 수업 듣는데 그런 게뭐 중요해? 너희들은 왜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도 이 삼성의 미래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야, 좀 있으면 야 특검이 이빨 꽉 깨물면 징역 살아야 될지도 몰라.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이 박근혜 최순실이 다 개판 친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무슨 삼성 걱정을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자, 어쨌든 간에 그 아이 수업 같이 들었다니까 밥도 같이 먹고 지금 그게 그 중요하냐고 지금 이재용이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요하지. 이 사람이 지금 화내는 건 아니야. 그냥 저기 뭐야 삼성의 미래에 관심 갖지 말고 삼성의 미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삼성가의 미래 삼성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저기 뭐야 야 삼성은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라 삼성은 도움이 되는데 삼성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무슨 가질 필요 없다는 거지. 삼성가가 무슨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징역을 뭐 산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해? 그런 거 아니지. 대한민국 법치가 오히려 서지. 이 사람들아.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박근혜 최순실이 망친 대한민국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알겠죠? 아이 청문회 보면 바보인 척 하는 거지. 진짜 바보겠니? 자, 그다음에 야 서울대는 기부 입학 없어. 이제 자기 점수로 가는 거지. 그때는 그래도 그런 거 없어. 지금이야 대학이 돈 내면 가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자, 뭐 오늘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오늘 뭐 그래도 참 개중에 좀 반가운 뉴스는 이제 우리 반기문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를 사퇴 뭐 대통령 선거에 더 이상 뭐 이렇게 하여튼 중도 포기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뭐 그나마 좀 본인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위해서도 좋은 소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오늘 뭐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수업에서 뭐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짜 빡공 하셔야 됩니다. 자, 진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빡공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이 공시라고 하는 것은 합격하고 나면 정말 다들 아름다운 추억이야. 정말 아름다운 추억인데 이거 합격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가혹한 거야, 이건. 알겠지? 자, 무조건 여기는 결과가 중요한 색입니다. 결과가. 자, 여러분들 전부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